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첫째 날 밤인데 지난번에 해마죠? 해마까지 얻고 끝냈어요. 그러면은 다시 저기 그레이트 뭐였는데 그레이트 헤이? 베이? 그레이트 베이? 바로 이동하겠습니다. 지금 며칠 만에 하는 거라 어디까지 했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어요. 아 그러고 보니까 화면도 세팅을 해야 되고 지금 이쪽 가면은 못 가거든요. 옆쪽으로 넘어갈게요. 아닌가? 아, 혹시야 넣었죠, 참. 그러면은 여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. 아이고. 역시 혹시라서 다가올 때만 쓸만하고요. 알 세 개를 더 얻어야 될 텐데 모르나. 어 됐다. 그리고 이런 다시 한번 올라갔고요. 아까 이쪽에서 떨어졌고요. 드디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. 고론으로 변신하고 어? 부서지네? 그러면은 폭탄은 되나요? 폭탄도 안 터지면은 대폭탄을 갖고 와야 될 텐데. 어, 열렸다. 들어가 보죠. 어, 요정의 새. 힘들게 올라온 곳이 뭐지? 요정의 샘이었습니다. 쓸데없는 곳에 힘들게 왔네요. 그러면은 여기 말고 저쪽인 것 같아요. 기록체가 길어서 그냥 더 빠르려나? 아무튼 이쪽으로 가보자.
F1화도 여기 있네. 저기 앞쪽에 보면은 기둥 두 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갈 겁니다. 여기서 해말 한번 넣어주죠. 안 되나요? 수 있나? 못 갈 텐데. 여기서 쓰면 이벤트 지역이 아니라서 못 넣어줬었나 보네요. 자, 따라가 볼까요? 뭐 표지판이 있긴 있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네요. 표지판 보고 따라가면 되나? 안 되네. 그냥 해만 따라가겠습니다. 표지판 따라가기 이벤트가 예전에 꽤 있었는데, 특히 꿈꾸는 섬 같은 경우도 표지판만 보고 따라가거든요. 이 표지판이구나. 이걸 보고 보면은 정답인가 보네요. 가보자. 지금 양쪽에 굴들이 보이는데 일단 다 무시하고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.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몬스터인가? 곰치같이 생겼는데 한번 공격해보자. 저기 안에 알이 있네요. 여기 알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빈병이 두 개밖에 없어서 큰일이네요. 한번 나갔다가 또 와야 돼요. 저 반대쪽에도 한 마리 또 있네요. 또 있은 다음에 이것도 되네. 잡았습니다. 편하게 잡았는데 여긴 없습니다. 없네요. 없어. 그러면은 옆에 동굴
가볍게 봤는데 제일 아래는 두 개의 동굴. 나온다. 여기도 없습니다. 어? 근데 뭔가 소리가 났네? 아, 보물상자인가요? 뭐 루피 정도? 역시나 루피가 나왔고요. 대충 봐도 바로 앞에 있는 동굴인 것 같습니다. 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항아리구나. 항아리를 알로 착각했습니다. 그럼 이제 한 칸 더 올라가 보죠. 항아리 두 개인가요? 그럼 뭐 반대쪽에 지금 보물상자 표시가 있는 걸 보니까 여기는 보물상자가 있을 것 같네요. 알이 있다. 찾았습니다. 네, 지금 알만 갖고는 알만 갖고래. 두 개만 갖고는 안 되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쪽에 보물상자 표시도 있네요. 아, 이쪽이 아니라 여기 위편의 동굴인가 본데. 왜 또 동굴이 있나? 응? 없는데? 그럼 아래쪽에서 안 먹고 왔나요? 지나쳐도 되겠지만 가보고 있습니다. 아, 여기네요. 역시나 20 루피. 그럼 제 위에 최상층만 지금 안 간 거거든요. 연주가 안 되는 걸 보니까 그냥 저희 수족관 거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대충 가면은 길을 잃어서 나왔다. 약간 빨리 뛰었나 보네요.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아오면 되니까 분발해야 되겠습니다.
일단 하나. 이거 왜 벗었지? 설마 마시려나 했는데. 다행히도 마시지 않네요. 그럼 나머지 마지막 처제로 가고 있고요. 해마를 어? 아, 저 중간으로 안 갔다고 지금 쫓겨난 건가요? 그러면 제 위에 첫 번째 의심이 되는 곳에 들어왔습니다. 바로 있네요. 자, 마지막 조라를 획득했고요. 반대쪽도 일단 뭐 아무것도 없긴 한데 잡아주고 갈게요. 돌아가죠. 어디가 어디가? 거기 아니야. 여기서 위로 가면? 아, 역시네. 해안가로 오네요. 점프. 아이고, 짧다. 또 짧네요. 이런. 마지막 알을 넣어주고 노래를 배워서 저쪽 신전 쪽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. 다 채워넣었습니다. 이제 내려가서 오카리나, 그 다음에 토끼귀. 자, 올챙이들이 깨어났고요. 역동적이지 않나요? 고래와 난데 뭐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자. 좌상우 이거 오카리나로 해야 되나? 대화를 해야 되나요? 그냥 하기는 애매한데.
화살표가 없어서. 됐다. 이벤트가 나왔네요. 그냥 봐선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. 이제 밴드는 다 모아놨으니 공연을 할 수 있는데 회원권을 아직 못 얻어서 들어갈 순 없네요. 어떻게 가지? 일단 방금 배운 거 기억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요건가? 좌상 좌우 하 좌우 수가 없구나. 조라마을에서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. 이 짧은 다리로 이렇게 빨리 뛰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? 뭐야? 못 낀 거야? 역시 마력이 짱이네. 그래서 연주해보자 뭐. 여기 무대 시설이 돼 있으니 아직 연주하면 안 되나?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 같네요. 그러면은 이벤트가 따로 있을 테니까. 아, 저번에 여기 안 들어가 본 것 같은데. 상점인가요? 방패 아직 안 뺏겨서 있고요.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네요.
화살을 써서 부려보시면 되는 건가? 하나밖에 안 보이긴 한데 한번 불은 붙여보자. 너무 낮았네. 헐,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요. 왠지 뒤에 꺼진 느낌인데. 여기가 아닌가 봐요. 이런. 이쪽도 들어왔었나? 도망가는 거 보니 펜인가 보네요. 없는 약이네요. 일단 왼쪽에 하트가 있습니다.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아시겠죠 뭐. 의자처럼 보이는데 올라갈 수 있나? 없어도 돼요. 그냥 나가죠. 뭐지? 왜 또 도망가지? 확실히 이쪽엔 안 오긴 했네요. 얘는 뭘 달라는 거지? 루루랑 뭐 안 좋은 일이 있나? 아키빈? 아키빈이 뭐지? 비타카 아키빈.
처음엔 교환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안 나왔습니다. 이쪽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여기가 상점이었고 밖에 가서 그 루루 이분에게 연준아 해보죠. 아이고 기억이 안 나네요. 좌상 좌우 하 좌우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가? 잃어버린 아이들 뭔가 둘이 엮인 게 있는 것 같은데 노래 부르네요. 아, 이 앞쪽으로 가는 거구나. 앞에 있는 섬이 거북이였네요. 타고 가면 되겠네. 타는 방법이야 뭐 혹샷으로 넘어가면 되죠. 자, 그러면은 옥샷 세팅했고요. 신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첫날로 돌려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보죠. 왜냐면 지금 벌써 둘째 날이기 때문에 가다가 시간이 위태위태할 수도 있거든. 해적들이 날아가겠네요. 역시나 날아가고 있습니다. 링크도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일단 신전 쪽에 오긴 했는데 저장할 데가 없네요.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라서 신전 밖에 다시 나가서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안에 들어오면 저장이 안 되죠. 돌아왔고요. 이쪽이었나? 아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